경연공주는 중종과 문정왕후의 딸이자 명종의 친누나이며 이름은 옥현입니다. 그녀는 1530년에 태어났고 1537년 8살의 나이로 경연의 자코를 받아 공주로 책봉되었습니다. 경연공주는 아버지 중종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집을 새로 짓게 하는 등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중종의 사랑스런 딸이자 명종의 누나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아무런 근심 없는 삶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541년 12살의 나이로 동갑내기인 목사 신수경의 아들 영천이 신의를 부마로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부마 자리에 유님의 손자가 거론되었으나 유님이 거부하여 신의가 그녀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녀의 불행한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량한 모습을 하던 신의가 부마가 된 이후 패학무도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실록은 그에 대해 폭행하고 간음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경연공주와 불화했다는 내용만을 전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첫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천이 신의는 성품이 본시 망령되어서 동네를 드나들면서 경우 없이 사람을 때릴 뿐 아니라 지난번엔 종이 사적인 감정으로 서로 싸운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의빈부에 가두었다고 한다. 나이 어린 왕자나 부마를 전례대로 가르쳐야 하므로 자정께서 두세 번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으니 불가불 그 직을 진파하여 허물을 고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부부의 나이 18살이었는데 나이 어린 부마가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가두는 등 권력을 남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문정왕후가 그를 두세 번이나 불렀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으니 그의 패학무도한 성품과 더불어 배짱 또한 대단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 신수경도 왕실 사돈 자리를 이용하여 탄핵을 받아 통천군으로 귀양가했던 상태였으니 집안 자체가 개차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48년 명종은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무례배들과 어울려 다니자 그를 귀양 보내게 됩니다. 이때 명종은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해야 한다며 아버지 신수경이 귀양가했던 통천군으로 그를 보냈으니 극적인 부자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더욱 심한 행패를 부리고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영천이 신의는 성품이 원래 조급하고 품행이 패려하여 어두운 밤에 음란한 짓을 하는 정상이 마치 도적의 행위와 같습니다. 일이 드러나서 위의 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징계되지 않은 채 더욱더 도끼를 부려 심지어는 재상의 아들을 공공연히 구타하는 등 꺼리는 바가 없으므로 물정이 더없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람을 죽인 정상이 매우 참혹하여 용서할 수 없는데도 임금께서 특별히 속만을 명하시니 듣는 자로서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밤에는 색마와 같은 모습으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음란한 짓을 벌이고 다녔고 재상의 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구타하여 살인에 이르는 행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에 사헌부에서는 그를 율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상소하였지만 명종은 가까운 친족을 율로 다스릴 수 없다며 윤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명종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성의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할수록 그는 더욱 도끼를 부리면서 더욱 패학무도한 일을 일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552년에도 사헌부에 그에 대한 고소장이 날라왔으니 사족의 부인을 능욕한 것과 더불어 그녀의 여종을 살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양주에 사는 김수연의 처가 그의 여종이 영천이 신의에게 피살된 것 때문에 본부에 고소하였습니다. 신의는 성품이 본래 광패하여
주야로 쏟아니며 사람을 난타함으로 상하는 자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사족의 부인을 능욕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금부에 내려 주국해서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결국 의금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살인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의금부에서는 그에 대해 부마의 직첩을 빼앗고 장 100대와 유배 3천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려였지만 명종과 문정왕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마의 직첩만 빼앗도록 하였습니다. 간원들은 영천이 신위의 패악무도한 행동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문정왕후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마시켰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질 것이라는 문정왕후의 판단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더 들수록 폐악이 더욱 대범해져 상상치도 못할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때려 살인을 저지르거나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연공주가 보는 앞에서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취춘향이라는 기생에 빠져 기생집에 계속 머물렀는데 이에 경연공주가 화병을 얻게 됩니다. 이에 문정왕후는 그의 기생집 출입을 금지함과 동시에 경연공주의 집에도 올 수 없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분개한 신인은 공주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그 옷을 자신이 가늠한 기생에게 줘버립니다. 이에 경연공주와 신인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부부싸움을 하였으니 신인은 공주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짓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들은 문정왕후는 관리를 보내 신의를 타일렀는데 그 즉시 성을 내며 꼿꼿이 앉아 엎드리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으니 결국 명종은 1554년 그를 다시 통천군으로 귀양을 보내라고 전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그는 방면되어 다시 돌아왔는데 경연공주에게 더욱 악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공주가 마음을 쓰다 병이 들었는데도 이를 다행으로 여기고 빨리 죽게 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항상 그녀가 깜짝 놀랄 수 있는 일을 저질렀는데 이에도 모자람이 있자 공주가 보는 앞에서 여종을 희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꼴을 보기 싫어 경연공주는 병을 핑계로 다른 집으로 피접하였는데 그는 굳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 여자와 악공들을 데리고 돌입하여 공주가 자는 방 밖에서 악공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하더니 두 여인을 침실로 데리고 가서 잠자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도 경연공주가 반응이 없자 그녀의 방에 들어가려 하였는데 마루 안에서 바로 문을 열지 않자 계집종을 때려 거의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1556년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통천군에 다시 귀양가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특별히 종신토록 귀양 살게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부마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중벌을 피할 수 있었으니 그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종의 치세가 끝나고 선조가 왕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명종과 문정왕후가 죽자 그는 경연공주를 더 박대하였습니다. 의복과 음식을 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공주가 병이 나자 병구안을 하던 며느리까지 쫓아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선조도 명종이 그랬듯이 신의를 보성군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연공주는 남편복만 없는 게 아니라 아들복도 없었으니 하나뿐인 아들도 아버지에게 질세라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아들 신사정은 외할머니 문정왕후의 국상기간에 석빙정이라는 기생을 만나 간통하고 다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사정은 자기 어머니의 재물을 그녀에게 넘겨줬으며 심지어 문정왕후가 하사한 물건까지 주어 비판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신이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유배를 가는데도 태연하게 여기고 나와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자 간의 불화라는 불효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삭탈관직당하고 자신도 유배를 가게 됩니다. 남편과 자식으로부터 평생을 마음 썩인 경연공주는 이렇듯 불행한 삶을 이어가다가 1584년 한스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